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토바이, 아오자이, 오, 박항서 감독도 있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동남아시아 여행지 1, 2위를 다투는 곳이죠. 그런데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또 다른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뭔지 직접 보기 위해 제가 찾은 곳은 바로 베트남 남부 메콩강 하류에 있는 도시 짜빈입니다. 오늘 저는 지구를 초록빛으로 되돌리기 위한 SK이노베이션의 노력, 맹그로브 숲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맹그로브 숲에 대해 아시나요?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 해안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염분에도 강한 특성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잘 서식한다고 해요. 또 맹그로브 숲은 아마존과 함께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불리는데요. 별명도 아시아의 허파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조금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맹그로브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trái của tôi chính là dải rừng cây ngập mặn mà tập đoàn SK Innovation đã tài trợ trong năm 2020 và 2021. Mà với quyết tâm trồng rừng của chúng tôi á, thì với lại sự cam kết lâu dài của tập đoàn SK Innovation á, thì hôm nay các bạn đã có thể thấy những dải rừng cao thấp xen lẫn nhau thì rất là xanh mướt. 저희가 보시면은 짜빈이 이렇게 반도 모양이고요. 이쪽이 이제 메콩강 델타 삼각줄인데 짜빈 씨가 이쪽에 서쪽에 있다 치면은. 저희가 그 메콩강 엔체 지역이랑 가운데에 있는 섬이 하나 있고요. 그 섬이 이제 헌반 섬이라고. 헌반.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나무를 심었고 층층이 보이는 게 연도별로 심은 나무들이 다 네, 높이가 틀려서 네,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원래 모양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바다로 이제 맹그로브 나무 맹그로브는 열대우림보다도 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새우, 개, 원숭이, 저어새, 호랑이뿐만 아니라 많은 해상, 육상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또 동남아시아 지역은 쓰나미로 피해가 큰데 맹그로브 숲이 해안에 큰 띠를 이루고 서식하기 때문에 쓰나미를 막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중한 맹그로브를 이미 절반이나 잃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무분별한 개발과 벌목이 지금도 맹그로브를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새우 요리 좋아하세요? 맹그로브 숲이 사라진 원인이 새우라면 믿겨지시나요? 천연 영양분이 많아 새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 맹그로브 숲은 새우 양식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3년만 지나도 분비물과 사료 등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다른 숲으로 옮겨 새로운 양식장을 만들다 보니 수십 년 만에 숲이 점점 사라졌죠. 사회적 기업인 맹그로브는 여기 베트남 짜빈에서 파괴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현지인들과 1년 내내 식수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데다 숲의 상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 경험을 살려서 베트남 현지에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맹그로브는 현지 정부 및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된 소통도 가능해져서 지역 사회에 더욱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맹그로브 숲에 나무를 심고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데요. 나무만 심는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메콩강 일대뿐만 아니라 짜빈에 이제 100그루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 맹그로브 수종인 비주가 복원에도 힘쓰고 있죠. 작년 양묘장에 시범적으로 양묘한 2000그루의 비주가를 내년쯤에는 실제로 식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고 연구해서 나무를 잘 심고 가꾸고 보존해 자연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의 목표인 거죠. 저희 맹그로브는 2018년도 SK이노베이션의 도움과 지원으로 2018년도에 11헥타르의 맹그로브 나무들을 이 지역 짜빈에다가 수목한 걸 시작으로요.
이제까지는 약 165헥타르, 약 55만 그루의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작은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짜빈대학교라고 하는 지역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짜빈성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맹그러브는 지역 청년들을 직접 고용하고 맹그로브 나무를 양묘하거나 식수하면서 짜빈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빈곤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는데 매년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5년째 접어든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은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우수한 자연 기반 해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외에서 관심과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일을 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맹그로브에 대한 자발적 탄소 배출권 방법론을 개발해 SK 탄소감축 인증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맹그로브 숲 복원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를 통해서 측정 기술 및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탄소 감축량 측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에 심은 맹그로브 나무로 처음 예비 측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짜빈 지역의 기존 맹그로브 나무도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이미 10년, 20년 이상 자란 짜빈 지역의 맹그로브 나무를 실측해 데이터화하면 우리가 심은 나무가 10년, 20년 뒤에 얼마나 탄소 감축을 할지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실측 현장에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탄소 감축량을 측정한다는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매우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맹그로브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뿌리에서 10cm 높이 거기에 있는 거를 재미, DBH로 재미. 그리고 이제 Be careful with the bee. 재미도 있네.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랜자들 걸어두고 시작하면 돼요. 위로. 이쪽으로 20m 가셔서 10m. 아, 10m. 네. 10m 가셔서 10. 8.7. 그 이런치에 나온 것보다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이제 생장이 이게 우리가 생장이라는 게 생물이라는 건 더 자랄 수도 있고 덜 자랄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또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생육 공간이 얼마나 이제 입지 환경이 좋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서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측정할 때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요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행동 강령 중에 하나로 맹그로브 숲 복원하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량을 실측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죠. 짜빈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메콩 삼각주 지역, 벤체나 박리오, 속장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국가적으로는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도 이제 확장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또 유럽에 있는 항구 회사들이 저희들과 같이 교류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의 경우 맹그로브 나무는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로서 유명한데요. 저희는 실질적인 실측을 통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심은 나무들의 생태 등을 확인하여서 실제 연간 흡수량 등을 파악하고자 하고요.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이 근거가 되는 그런 배출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베트남 출장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저때 날도 되게 덥고 비도 많이 와서 좀 힘들긴 했거든요. 고된 일정을 보내고 먹은 음식이라 그런지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에게 얻는 것, 그리고 자연이 우리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우리도 더 아끼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맹그로브 나무는 거친 뿌리로 땅을 개간하고 물을 정화시킵니다. 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영양분을 축적해 동물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죠. 가지와 잎은 울창한 숲을 이뤄 다양한 새와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맹그로브 숲 덕분에 풍부해진 생태계에서 사람들은 좋은 부산물을 얻어갑니다. SK이노베이션과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는 그러한 맹그로브 숲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